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짠! 이거 안 하면 관리샵에서 봤던 냉동관리를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데요. 뷰자랄들은 꼭한 개씩 가지고 있다는 바로 이 제품, 아리따움 아이스 카미 쿨러. 많은 분들이 관리법과 사용법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 사용하시기 전에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최소 30분 이상 보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쿨러 바닥에 쿨감도 오래가고 또 쿨링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답니다. 보관하실 때에는 이 패키지에 넣어서 보관해 주셔도 되고요. 또 랩이나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해 주셔도 됩니다.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는 날이나 또 자고 일어나서 부었을 때, 또 피부에 휴식이 필요한 날엔 알로에젤이나 수딩젤을 사용하셔서 아이스 카미쿨러로 문질러 주세요. 피부 온도를 낮춰줘서 열감이나 붉은기를 진정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눈가나 턱 밑에 붓기를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로션이나 크림은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알로에젤이나 수딩젤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평상시에 다리가 많이 부으시는 분들은요, 젤을 발라주고 다리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팁으로는 마스크팩이나 수면팩을 올려준 다음에 그 위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스페셜한 케어를 받는 기분과 동시에 흡수력도 높일 수 있답니다. 한율의 달팽이자 수면팩과 아이오페의 아이스 시카크림처럼 냉동실에 넣어도 얼지 않고 샤베트 제형으로 나온 그런 아이스 제품과 사용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물로 세척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물티슈나 알코올 솜으로라도 꼭 닦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리따움의 작고 소중한 베스트셀러 아이스 카미 쿨러로 시원하게 홈케어 하세요.